1학년 친구들, 우리 오늘은 수의 순서와 그리고 1큰 수, 1 작은 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우선 먼저 몇째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의 순서를 알아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친구가 나는 몇째로 타게 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연 몇째로 타게 될까요? 1, 2, 3, 4, 5, 6, 7, 8, 9. 우리 이 숫자에 대해서 배웠죠? 이 숫자는 1, 2, 3, 4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째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읽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1. 첫째라고 할때 하나째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둘에다가 째를 붙여서 둘째, 셋에다가 째를 붙여서 셋째,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몇째일까요?에 대해서 읽는 방법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첫 번째는 첫째,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렇게 몇째일까요?에 대한 수의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아까 친구가 나는 몇째로 탈까라고 질문을 했었죠? 이 친구 이름은 바로, 네, 준기네요, 준기. 준기는, 맞아요. 바로, 셋째로 탈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넷째는 누구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넷째는, 바로, 현수입니다, 현수. 그럼, 수일이는 몇째일까요? 수일이는 이 친구입니다. 수일이는 바로, 네. 일곱째에 타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기차에서 나는 몇째로 타게 될까라는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순서를 말해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친구가 노란색 책은 아래에서 둘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바로 이 밑에. 이쪽부터 아래라고 합니다. 아래니까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수를 세야겠죠. 첫째, 둘째. 따라서 노란색 책은 아래에서 둘째입니다. 그럼 빨간색 책은 위에서 몇째일까? 위쪽은 바로 이쪽이죠. 이 위에서 아래 방향 쪽으로 수를 세어야 됩니다. 빨간색 책은 여기 있나요? 그러면 위에서 첫째, 둘째, 셋째. 빨간색 책은 위에서 바로 셋째에 있습니다. 수 놀이도 나중에 교실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엔 수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숫자를 들고 있고요. 그죠? 2는 그럼 몇째가 될까요? 둘째. 그럼 이 친구는 네, 일곱째. 이 친구는 넷째, 다섯째, 첫째, 셋째, 여덟째, 아홉째, 여섯째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 다음에 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누구 다음에 타게 되는 거죠? 네. 7보다 하나 작은 수. 네. 바로 여섯째보다 다음의 수니까 여섯 번째 다음에 일곱 번째. 바로 이 친구가 타게 되는 겁니다. 수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1, 2,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3, 4, 5, 6, 7, 8, 9.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를 순서대로 이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 다음에 2, 3, 4, 5, 6, 7, 8, 9 이렇게 수를 이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어보면 1, 2, 3, 4, 5, 6, 7, 8, 9 바로 비행기 모양이 나오겠네요. 우리 학교의 사방치기 그림이 우리 친구들 운동장에 혹은 학교 그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나중에 계약하고 나면 가서 친구들과 재밌는 놀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1큰 수와 1작은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버스를 세는 단위는 바로 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버스가 하나, 둘, 셋, 넷. 네 대가 있겠네요. 그럼 동그라미를 이렇게 네 개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럼 3보다 1큰 수는 바로 네, 4가 됩니다. 그런데 3대였던 버스 중에 버스 한 대가 나갔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버스는 2대. 따라서 3보다 1 작은 수는 바로 네, 2가 되겠습니다. 1큰 수, 1 작은 수를 한번 나타내어 보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공룡 친구가 있는데요. 몇 개인가요? 네, 바로 2. 공룡 친구가 두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두 개 이렇게 칠할 수 있겠고요. 2보다 1 작은 수, 바로 앞에 수는 뭐죠? 네, 이 친구를 하나 빼면 되니까. 네, 바로 1이고요. 2보다 하나 큰 수는 한 개만 더 그려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몇 개가 되죠? 1, 2, 3. 네, 바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종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동그라미를 8개를 그려 넣었어요. 8입니다. 8. 1 작은 수는 한 개를 덜 그리면 되겠어요. 1, 2, 3, 4, 5, 6, 7. 1큰 수는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려 넣으면 되겠죠? 그럼 몇 개일까요? 네, 바로 9입니다. 1큰 수, 1작은 수, 그리고 수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알아봤습니다.